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커넥트입니다. 자, 작심 3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틀까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 제가 생각한 중요한 경제 뉴스를 5분 동안 순삭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두 번째 로블록스 1분기 실적, 그리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궁금한 팔란티어 1분기 실적 정리. 참고로 어제는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약간의 헛소리 또는 반말을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인도쉐어라고 치고 여기 저 비번을 걸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몇명 없는데 뭐 광고를 해가지고 일단 넘어갑시다. 오, 오르지 않는 원자재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뭐 옥수수 가격도 오르고 럼버, 뭐 나무 이런 거 모든 지금 거의 모든 원자재가 오르고 있는데, 그래프 보시면 보이시죠? 예, 지금 옥수수 가격과 소이빈, 위트 뭐 해갖고 싹 오르는데, 보통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거 심상치 않다고 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뭐 안정적이었다는 거지. 예, 옥수수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슈퍼마켓 가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 치킨윙, 내가 왜 치킨윙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치킨윙하고 뭐 모터퓨얼? 뭐 그 약간 석유 대용으로 좀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 그래서 이게 지금 코카콜라에도 들어가는 게 옥수수인데, 이 지금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야, 이거 올려도 사람들이 사네? 야, 올리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구리도 올라, 뭐, 특히 이제 구리 같은 거는 올라가면 그게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을 약간 시사할 수 있어서 약간 위험하지.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농작물 관련 부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하네. 근데 여기서 심각한 건 우리의 중국, 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그 돼지고기를 좋아해. 근데 돼지고기 또 먹는 게 옥수수인가 봐. 옥수수랑 이런 뭐 이런 걸 먹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예상 수입량이 4배나 증가할 예정이래.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끝나니까 먹기 시작하나 봐. 난 별로 안 먹는데. 어찌됐건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농부들도 일부러 이거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은데 안 풀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그 농산물 투자해 보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몇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어. 짜증나 죽을 뻔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제다, 이제 기회다 싶어서 재고도 안 내놓고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보이면 로블록스라는 우리가 이제 저기 인도시아에서도 커버했었던 방송인데, 이게 그냥 게임이 아니야. 엄청나. 왜냐면 시가총액 보이시죠? 그 EA 스포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파인가 하여튼 축구 게임, 나는 게임 잘안 하는데, 게임 뭐 만드는 회사인가 봐. 그리고 블리자드, EA는 아니까. 그리고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우리의 그 영원한 스타크래프트. 내가 아는 스타크래프트까지야 사실은. 얘네 시총이 지금 73조 또는 41조 원 정도 되는데, 로블록스가 지금 37조 원이야. 이거 말이 안 돼. 근데 이 아이들이, 이 로블록스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13세라는 거야. 웃겨. 매출이 13세 미만 고객이야. 야, 이건 뭐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 현질을 엄청 하나 봐. 얘네들이 뭐사 먹진 않고 현질을 해버리니까, 오, 로블록스 게임 겁나 잘 나가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 심지어 매출 상승률이 엄청났고, 작년 대비 한두배 올랐다고 지금 기사가 나간 거지.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재택을 하다 보니까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안에서 사람들이 사실 게임을 친구들과 같이 가서 이 게임 저 게임 하는 거야. 막 테트리스도 같이 하고 이 게임도 하고 저 게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이터 같은 거야. 여기 안에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블리자드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가서 뭐 약간 병신 같은 카트라이더도 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애들만 그는 놀이터인 거지. 완전 버추어 세상의 놀이터인데. 자, 이제 경제가 다시 열리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이 주식의 관건인 거지. 이거 잘하면.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 엄청난 게임을 만든 블리자드 옆에 로블록스 그 정도다. 아,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이 13세 미만이다. 좀 쪽팔린데. 그래도 잘 나가나 봐. 근데 이거는 조금, 이게 만약에 경제가 다시 이제 오픈이 돼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안 나가고 로블록스 있다. 이 주식은 엄청 갈것 같다라는 느낌? 이 안에서 그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도 보고, 뭐, 가령 수업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 팔란티어. 나이 참, 오늘 이제 지금이 한국 기준으로 2021년 5월 11일 밤 11시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시작 전에 프리마켓장에서 마이너스 10%였어 오늘. 근데 이게 시작하고 지금 플러스 10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장전에 샀으면 지금 거의 20% 먹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도 마이너스 10%였는데, 장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매수 물량 확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 자, 일단 1분기 매출 성장률 전분기 대비 49% 상승. 그래서 매출은 341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뭐 약간 3,400억 정도 되나 봐. 그리고 이제 가슴이라고 해서 정부 관련 매출이 이제 한 208밀리언,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이제 사기업 관련 매출이 한 133밀리언인데, 둘다 83%당 72% 성장했다 이거지. 얘네는 B2B 고객들이기 때문에 고객 평균 매출이 거의 80억, 90억, 100억짜리 이제 딜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로블록스 이제 애들 꿈맹이도 현질하는 거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지. 현재 그 고객 수가 149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상위 20개의 고객 평균 매출이 36밀리언, 그러니까 365, 400억짜리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해 보는 거지. 잠깐만, 하나 나가면 큰일 나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부 관련 매출은 웬만하면 갈것 같은 느낌? 왜냐면 얘네는 중국 간 거래 안 하고 우방국들만 하니까 미국에 좋아하거든, 이런 걸 또. 그리고 빈라덴도 잡게 해주는 아이인데. 두 번째는 얘네 생각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연간 한 30%로 계속 고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시작하고 4% 올랐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10%였다는 거.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반말 계속 하다가 막판에 존댓말 하니까 좀 어색하네. 언제나 우리 족발 땡큐 좀 해주고, 아직 500명밖에 없어요. 1000명 될 때까지 열심히 달려볼게요. 감사합니다.